bestseller 얘기할게. 아까 우리 아까 뭐 배웠죠? 刚才我们学的是 bestseller 畅销书. 现在我们学经典书. 누군가요? 他是谁呀? 老子. 老子. 어. 공자. 예. 老子. 孔子. 응. 孔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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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孔子. 아. 다시 孔子. 我的 名字 라오. 이 사람이 노나라 사람이죠. 아对因为这个讲师他姓里面他的名字里面有个鲁字孔子是鲁国人朴鲁庆朴鲁庆鲁朴鲁盛他的嗯이 사람이 살던 나라가 노나라에 놓쳐요. 성인 성자 노나라의 성인. 所以他的姓氏里面就是鲁盛. 鲁国的圣人所以一个名字以色列人就是指的就是孔子他的名字哦那我嗯鲁圣嗯哦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명한 게 있는데 40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0 중국에서 40을 뭐라고 그래요? 啊这个他老孔子说过一个很出名的话就是说40岁的人怎么样哦不错不错不错那么50은 知天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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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
60은 60什么? 70은 중심. 응. 아, 중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 한국어라구나. 중국 분이 하시네. 그러면 70. 어, 그래요. 거기까지.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人也这样说. 동의하세요? 41%. 大家同意这样的观点吗？为什么你同意呢？哪一个？把它叫做，그러면좀경험이있어서이분이예경험이많으시기때문에예이얘기해도좀받아들일수있다你你的意思是说因为孔子的经验很多，所以孔子说的话是值得信任的？是。근데 이거 솔직히 이 정도 나이 먹은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但是谁都会成为有年龄的人的话，这话谁都能说。대단한 말인가요？那这话就不是什么伟大的话。이게 2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它是2500年前说的这句话。여기 계신 분들은 중국분이니까 다 안다 치지만，当然各位因为是中国人都知道孔子他。韩国사람들다그렇게얘기해요。但是韩国人也都这样说。저는그게궁금했어요。所以我很好奇为什么会这样。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30은 아니 그리고 30이 20이라고 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但是三十而立，但也不一定吧。三十能一定立起来。五十是天命，三十천명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也肯定有人不知道天命的。所以我就很好奇这个事儿。为什么会为什么会这样？同意하지 않는 분 계세요？나는그 40은 부러워 아닌 것 같다。 有没有人不同意？我觉得四十不一定。40不为。40뭐뭐라고분명못하는데요요즘여자들은꼬셔도잘넘어오고40은유혹이다어40也有可能受到诱惑。哎，大家看，손드신거아니에요？아니。你刚才也举手不同意。同意할수없다。还有人不同意吗？同意할수없다。我不同意孔子讲的话。嗯。三十而立。 누구요? 예수님. 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33세 죽었잖아. 이미 예수没说，所以这个不可信。但是耶稣不是33岁死。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한테. 응? 그런데 궁금했어요. 왜 이거 2500년 전에 이분이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도대체 뭐길래 이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나이를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지. 다들 好奇为什么这样的一个2500年前的人讲这样的话，我们今天都知道都认可。 그런데 이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들어보면
뭔가 좀 단추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우리가 了解一下他过去的生活是不是应该有点什么线索呢?